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현재 이럴 때 영어로 말하기라는 그런 시리즈의 회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Saying and Writing Numbers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숫자를 굉장히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물건 사고 팔 때에도 전부 다 뭐 $20, $30, 뭐 $0.50 이런 숫자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과 한 개, 두 개, 세 개, one apple, two apples, three apples, 또는 one box, two boxes 이렇게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 숫자를 또 쓰기도 하고, 또는 경주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런 순서를 정할 때도 숫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순서나 크기하고 상관이 없이 뭘좀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 있죠? 번호판. 번호판을 보면 그게 뭘 2차하고 저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번호가 저 번호의 두 배가 된다거나, 이 번호가 저 번호가 빠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랄지, 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이제 신분증, 그것을 발급받을 때도 어떤 번호들이 다 주어지는데, 그 번호는 임의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넘버들을 갖다 얘기할 때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cardinal, 그 다음이 ordinal, 그 다음에 nominal number라고 합니다. cardinal number라는 건 기본적인 수라고 해서 우리가 1, 2, 3, 4 또는 하나, 둘, 셋, 넷 하는 걸 기본적인 수를 갖다가 cardinal, 우리 기수라고 그러죠. 기본적인 수에서 기수 그럽니다. 한국말로는 기수. 그 다음에 오디날은 순서를 정한 수. 그래서 한국말로는 서수라고 그러죠. 오디날. 첫째, 둘째, 셋째, 1등, 2등, 3등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오디날 넘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 같은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동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 번호 같은 거, 이런 것은 노미널 넘버. 노미널은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의 명목상 그런 번호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누구의 뭐 면허증 이렇게 여기 나쁘니까 면허증 몇번 하면, 아, 그 사람 면허증이구나.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 몇번 하면은 누구의 자동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걸 명목상 이런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영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쓰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고 어떤 수는 우리는 지금 기수니 서수냐는 것은 1, 2, 3, 4 소위 정수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수 말고 어떤 때는 1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 반 개를 먹었다, 피자 4분의 1을 먹었다, 이렇게 하나보다 더 작은 숫자를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수를 쓰거나 또는 소수라고 그러죠. 소수를 쓰거나 분수를 쓰거나 하는데, 그 소수를 쓰는 걸 데시멀이라고 그러고 분수를 f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분수와 소수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는지 읽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은 뭐이 숫자를 하도 오랫동안 우리 공부를 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 숫자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만은,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고, 혹시라도 새로운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반복 연습해서 필요할 경우에 자기가 필요한 숫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쓸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세 가지 수가 있다고 그랬죠? Types of number, 숫자의 그런 종류를 얘기합니다. 수의 종류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는 그 기본적인 수가 있죠? 1, 2, 3, 4. 하나, 둘, 셋, 넷.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cardinal number라고 합니다.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how many?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원래는 제로는
우리가 인간이 제로를 쓰기 시작한 건 그렇게 얼마 되질 않습니다. 인도에서 그 제로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옛날에는 제로는 없었고 제일 먼저 우리가 쓸수 있던 것이 손이 10개니까 사실은 1, 2, 3, 4 처음에는 10가지도 다 못이었겠죠. 원시대에는 그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정도 쓰다가 좀더 다녀 하나, 둘, 세, 다섯 개 정도 쓰다가 그다음 나중에 하나, 둘, 셋, 10개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건 뭐라고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로가 나온 거죠. 제로. 제로를 읽을 때는 오우라고 많이 읽고요. 예를 들어서 010몇번할때 읽을 때는 제로 원 제로라고 하고 오우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제로의 이름이 오우의 이름이 제로고요. 제로. 그 다음에 1에서 10까지는 우리가 뭐 일상 많이 해왔죠. 1에 10까지. 한번 1에 10까지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0, 1, 2, 3, 4, 5, 6, 7, 8, 9, 10. 이건 뭐 하도 많이 해왔죠? 그 다음에 사실은 10일부터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원틴, 12는 투틴 해야 되는데, 11과 12는 틴이 들어가질 않고, 11, 12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12진법까지를 쓴 적이 있어서, 이 12진법이, 예를 들어서 9나 10 같이, 독특한 그런 하나의 단어가 주어져가지고, 11하고 12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1은 11, 12는 12입니다. 12. 11, 12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부터 보면, 3에 틴이 붙은 13. 3하고 THRE가 THIR이 됐으니까, 그것을, 변한 걸잘 살펴야 됩니다. 스펠할 때 13을 갖다가 13이라고 하지 않고 13, 그러니까요. 13. THIR. 13, 그러고요. 그 다음에 4. 14. 5. 5를 15이 아니라 15. 15. 그러니까 13 같은 거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쓸 때. 그 다음에 15도 스펠링 쓸때 조심해야 됩니다. 15. 그 다음에 16, 17, 18, 19은 전부 다 틴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젊은 애들을 갖다가 뭐저 17살, 18살 뭐 하이틴이라고 그러죠. 하이틴이라는 건이틴 붙은 것 중에 숫자가 높은 거. 17, 18, 19 이런 것을 하이틴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이틴이죠. 자, 13 한번 해보십시다. 13, 14, 15, 16, 17, 18, 19. 자, 이때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13하고 15. 13, 15, 스펠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 15. 그 다음에 20은 이제 20입니다. 아예 2 있죠? 20, 20. 그 다음에, 아까, 11부터, 시선 13이죠? 13부터 19까지는 teen을 붙어 썼는데요. teen. 이제 30부터, 20부터, 90까지는 t를 붙입니다. t. 20. 20, 30은 30, 40은 40. 40 조심해야 됩니다. 스펠 F-O-U-R 40가 아니라 F-O-R-T-Y 40, 30, 40. 그 다음에 50, 그렇죠? 그 다음에 21은 이제 20하고 하이픈을 합니다. 대시가 있죠. 하이픈 21, 22.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 23, 24, 25, 26, 27, 28, 29, 한 다음에 30. 30한 다음에 40. 40한 다음에 50. 50한 다음에 60. 70, 80, 90. 그 다음에 다음번에 100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7은 57이라고 그러고 69는 69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에서 99까지 99까지 그 숫자를 쓰는 그런 예들을 여기서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 모르는 단어들이 있거나 지금 한번 다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짝을 져가지고 파트너하고 짝을 져가지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3 하면은 13 그렇게 하고요. 24 하면 24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주면은 아랍에 숫자를 주면은 그걸 영어로 쭉 한 얘기를 하고 영어를 숫자를 주면은 그 숫자가 뭔지를 아랍의 숫자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이걸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필요할 경우에는 연습하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다음 것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99, 99까지 했죠? 그 다음에 큰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100이죠. 100. 100은 100이라고 합니다. 100은 100. 그 다음에 200은 200. 200은 200이라고. 200. 그러면 101은 100. 100 하면은 and가 붙습니다. 101. 예를 들어서 199. 199죠. 이때 99 앞에 end는 때에 따라서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7 이런 식으로 137이 아니라 137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100 쭉 하니 이제 하면 되죠. 300, 500, 900까지 999 하면 999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천입니다. 1000 앞에는 이 컴마가 붙어있죠. 컴마 천 다음 천 다음의 숫자에는 컴마가 붙어있습니다. 1000.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건 2000, 3000, 뭐 4000 그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25는 2025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housand가 100개가 있으면 몇 개, 뭐가 되겠습니다. 천, 만, 십만이 되겠죠. 십만은 100,000. 만은 10,000. 십만은 100,000. 그렇죠? 그럼 100만은 thousand죠. thousand. 그걸 갖다가 million이라고 합니다. million, 1 million. 1 million은 동그라미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thousand에 동그라미가 3개 있죠? 이 3개에 3개가 더 있는 거니까 1 million은 동그라미가 6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100만이고요. 그 다음에 200만, 2 million. 나는 300만 원이 필요해. I need 3 million, 1. 나는 500만 달러가 필요해. I need 5 million dollars. 이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billion. 빌리언은 10억입니다. 10억. 1 billion. 10억. 그 다음에 더 큰 숫자는 이제 트릴리언인데요. 이건 조. 1조, 2조, 3조는 조 있죠. 요즘 뭐, 저 돈 단위가 커져가지고, 우리나라 예산도 몇백조 되죠. 예를 들어 500조, 500 trillion dollars. 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천만 십만이죠. 99,999 제일 읽기 힘든 숫자일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선 100가 아니라 900이죠. 이거 999,000. 이거 1이 아니라 지금 9로 돼 있으니까요. 999,000. 그럼 여기 앞에 걸 연결한 겁니다. 이게 천이 뒤에 있는 거니까 999,000 하면은 천만 십만에서 999,000은 거고요. 그러고 컴마 찍고 999,999. 만약에 여기는 100 같으면 여기를 1로 바꾸면 되죠. 199,999.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소위 기수, 기본적인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파트너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00만 하면 mill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billion 하면은 10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trillion, 1 trillion 하면은 1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액수를 갖다가 영어로 바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하면 그 액수가 얼마인가 그게 얼마 숫자 그 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직접 말하고 쓸 수가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명목상의 수죠. 구별하기 위한 수. No. Ordinal number입니다. 여기는 Ordinal number. Ordinal number는 뭡니까? 순서. 순서를 정하는 수. 그러니까 첫째인가, 둘째인가, 셋째인가, 1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를 그렇게 나타내는 그 수를 갖다 얘기합니다. 1등을 할 때는 1등 한군 등자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1번, 2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그게 전부 다 다른 말을 씁니다. 1을 갖다가 first 첫 번째, first 그러죠. first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엄지손을 내밉니다. 그 다음에 second는 두 번째, third 세 번째, 그 다음에 fourth 네 번째, fifth 다섯 번째, sixth 여섯 번째. 그런데 그 뒤에 first하고 st를 갖다가 상첨자라고 그러죠. 상첨자. 포스트스크립이라고 합니다. 상첨자 위로 붙여 글자를 작게 쓰는 거죠. 이제 하첨자 아래다 H2O 할때그 2는 아래다 자그맣게 쓰죠. 그걸 하첨자라고 그럽니다. 이건 상첨자라고 그러고요. 포스트스크립, first, second, and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third, rd. 그 다음에 4부터는 이제 전부 다 th를 붙입니다. th. fourth, fifth, sixth, seventh, 뭐, 전부 다, 이런 st, 이는 end, 3은 ald, 그 다음에 4부터는 th. 그래서 일곱 번째는 seventh, 여덟 번째는 eighth, 아홉 번째는 ninth, 열 번째는 tenth, 열한 번째는 eleventh, 그 다음에 12번째는 twelfth, 그 다음에 13번째는 thirteenth, 20번째는 twentieth, 21번째는 twenty-first가 아니고 twenty-first. 서술을 얘기할 때는 하나는 first입니다. 만약에 22라고 그러면 twenty-second, 22등이라고 그러면 twenty-second, 23번째라고 그러면 23rd, 그렇죠? 그 다음에 35번째라고 그러면 35th, 그 다음에 47번째라고 그러면 47th. 이제 전부 다 하이픈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100번째라고 하면 100th, 101번째라고 그러면 101st. 됐죠? 자, 어떤 규칙을 아시겠죠? 우선 뭐저 규칙이 아니고 이거는 딱히 정해진 말이 있는 것은 first, second, third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th를 붙이는 거니까요. 전부 다 th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올해는 이제 뭐이 th에 해당하는 게이 한국말로면 등 번이죠. 1번, 2번, 3번, 1등, 2등, 3등 하든 그것이 영어로는 이제 th에 해당하니까요. fourth, 35th. 47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뭐저 따라서 읽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대충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 아는 분들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nominal number, 명목상의 그런 번호죠. 이건 뭡니까? Used for identification,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번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전화번호죠. 전화번호는 뭐 그게 번호가 어떤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번호가 3000번이고 그다음에 내 동생 아버지 번호가 5000번이라고 해서 3000번이 5000번보다 빠른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5000번이라고 해서 전화번호 요금이 비싼 게 아니죠. 그런데 요금제는 따로 정하니까요. 그렇게 내 전화, 남의 전화, 누구 전화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화번호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주할 때 경주용 차량이 있죠. 그다음에 경마할 때그 경마의 번호들이 있죠. 경마의 번호는 어디가? 그 경마라는 말을 타고 있는 그 경마하는 그 선수 등의 번호가 있죠. 또 애틀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 육상선수뿐만 아니라 농구선수, 배구선수뿐만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등 번호가 있죠. 등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는 그때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빈 번호를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번호를 갖다가 정하는 것이지 그 번호가 어떤 순서가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이덴티피케이션 구별하기 위한 그런 번호입니다. 또 집코드는 우리가 우편번호라고 그러죠. 우편번호도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하면은 그걸 갖다 숫자로 나타내면 편리하죠. 그래서 42에 뭐135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갖다가 숫자로 표시한 걸 집코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그렇고 어드레스 넘버 우리 주소도 마찬가지죠. 주소 몇 번지 그다음에 몇동몇호 하는 것도 전부 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아이디 카드 아이디는 신분증이죠. 신분증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보면은 그 번호가 다 있습니다. 번호가 여러분 운전면허 번호 아십니까? 그 이제 우리가 외진 않죠? 외진 않으니까 면허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카드랄지 미국은 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뭐 사회 안전이죠, 사회 안전. 그래서 어떤 미국 시민이 어떤 시민인가를 밝혀주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런 것보다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미국 성인 중에 운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거의.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사람 신분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포토 아이디, 사진이 있는 그런 신분증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토 아이디라고 하는데 또 포토 아이디로 제일 많이 내놓는 것이 이런 운전면허증이고요. 학생 같으면 학생증을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외국 사람 같으면 이제 패스포드 여권을 주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여권이랄지 전화번호랄지 그 다음에 우편번호랄지 해서 뭘 확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 이것을 노미널 넘버라고 그래요. 노미널 넘버. 그 다음 밑에 써져 있는 것은 In spoken English 영어로 말할 때에 People often repeat these numbers. 이 nominal number를 repeat,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To confirm that they are correct. 그들이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한다고. 예를 들어서, My phone number is 304-456-3890. 이렇게 되게 미국은 33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뭐, 011,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네 자리로 돼 있지, 우리나라는. 7832, 그 다음에 583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영어로 이 전화번호 읽을 때는, 304 이렇게 안 읽고요. 304. 그 다음에 dash, 뭐, hyphen 이런 거 않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냥 5456. 잠깐 쉬었다가 7890. 0은 제로가 아니라 5라고 한다고 그러죠. 7890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전화번호는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죠. 혼동이 될수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B가 예를 들어서 304 456 3890 right?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yes
만약에 3892 했으면 5가 너는 뭐 5 했으면 no, it's 5, not 5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로 할 때에 그 숫자들이 이렇게 길은 숫자, 이건 길 숫자, 열 단위 숫자니까요. 그걸 한꺼번에 열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다이아로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아로그는 언제나 얘기했듯이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함께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리스닝과 스피킹이 같이 연습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루하지 않죠? 파트너를 찾아서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ow many aunt라고도 하고 aunt라고 그러는데, How many aunt do you have? 자, 재밌는 건 우리는 이런 소위 엄마의 여자 형제들,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삼촌 관계에 있는 여자들, 그렇죠? 삼촌 관계에 있는 여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엄마, 작은 엄마 있죠? 백모, 숙모. 그 다음에 어머니 쪽에 그 삼촌 되는 엄마의 여자 형제들, 그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모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여자 형제들은 갖다가 여자 형들은 뭐라고 그래? 고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모, 백모, 숙모, 이모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영어로는 전부 다 aunt입니다. aunt. 만약에 구별한 다음 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다음에 있는 것처럼 I have two aunts on my mom's. 엄마 쪽에 aunt가 두 명이고 엄마 쪽에 aunt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모를 엄마 쪽에 aunt라고 그러고요. And three on my dad's side. 아버지 쪽에 aunt는 고모입니다. 고모. 고모가 세 명이야. 이모가 둘이고 고모가 셋이야. How many aunt do you have? How many do you have? aunt가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됐죠. How many do you have? 너는 몇 명이나 있어? 너는 aunt가 몇 명이나 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I have only one aunt. 난 aunt가 한 명뿐이야. 아, you have five aunts. 아, 너는 aunt가 다섯 명이로구나. Are you counting great aunt? Great aunt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대의 여자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 대의 그런 여자 형제들은 나하고 삼촌 관계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여자 형제들은 나하고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이건 한국말로도 뭐 예를 들어서 대고모 뭐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 영어가 간편한 편이죠. 뭐 할머니 대에 할아버지 대에 그런 엔트는 그냥 great aunt라고 그러면 됩니다. Great aunt on side on my grandfather side 또 on my grandmother side 됐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also have any가 아니라 many great aunts. 이렇게 여러 명의 great aunt를 가지고 있다. Many. 그러니까 you have so many aunts. 야, aunt가 굉장히 여러 명이로구나. I don't have any great aunt. 나는 그런 할아버지 대의 그런 aunt는 가지고 있지 않아. I have a lot of aunts. 그랬더니 나는 aunt가 여러 명인데, but I only have one uncle. uncle은 한 명뿐이야. uncle은 이제 아버지 대의 그런 남자친구. 아니, 남자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 남자 형제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백부가 되죠. 백부, 숙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렇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우리나라 말로는 삼촌이라고 그러죠? 삼촌들. 그 다음에 육아적으로도 삼촌이 있죠? 그 삼촌은 뭐예요? 외삼촌. 그 다음에 고모부 있죠? 고모부. 이것도 전부 다 엉클입니다. 나는 엉클은 한 명뿐이야.
엉클 이름이 엉클 밥. 엉클 밥. 밥 엉클 한 명뿐이야. Does your uncle have any kids? 그럼 그 삼촌은 애들이 있어? Kids는 children's죠? 애들이 있어? Yes, he has six kids. 애들이 여섯 명이야. 그리고 이 집은 굉장히 아주 대가족이죠? 대가족. 아마 캐톨릭 집안인지 모릅니다. 미국은 그 캐톨릭 집안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캐톨릭 그 집안은. 그런데 이제 신교랄지 이런 데는 되게 뭐 한둘씩밖에 안 났죠? 그런데 이런 캐톨릭 집안은 이렇게 다섯 명, 여섯 명씩 옛날에 우리 하듯이 그래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I guess you have lots of cousins too. 그럼 애들이 여섯 명이라고 하면 그 애들은 엉클의 아들은 나하고는 뭔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죠? 사촌. 그러니까 사촌은 커슨입니다. 아, 그러면 너는 커슨도 사촌도 굉장히 많겠네.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읽어 보실까요? How many aunts do you have? How many? 자, 숫자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몇 명이냐면 How many ants do you have? 자, ants에 초점을 두려고 그러면은 ant가 몇 명이냐를 강조하고 싶으면은 How many ants do you have? 이렇게 하면 되고요. I have two ants on my mom's side and three on my dad's side. How many do you have? 길죠? 쭉 꺼내보실까요? I have two ants on my mom's side and three on my dad's side. How many do you have? 이렇게 필요할 때를 좀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I have two ants. 잠깐 쉬고. On my mom's side. 잠깐 쉬고. And three on my dad's side. 이렇게요. 그러고 쉬고 완전히 쉬고 How many do you have?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쭉 하니 I have two ants on my mom's side and three on my dad's side. How many do you have? 이렇게 해갖고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액센트나 이런 스트레스가 리듬을 타듯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영어다운 영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I have two ants on my mom's side and three on my dad's side. How many do you have? 이렇게 intonation을 붙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I have only one ant. You have five ants. 'Are you counting great ants? Great ants. I also have many grand ants. I also have many grand ants. You have so many ants. I don't have any great ants. You have so many ants. I don't have any great ants. 'I have a lot of ants, but I only have one uncle, Uncle Bob. 'I have a lot of ants, but I only have one uncle, Uncle Bob. Does your uncle have any kids? Does your uncle have any kids? Yes, he has six kids. Yes, he has six kids. I guess you have a lot of cousins too. I guess you have a lot of cousins too. 자, 이런 다이어로그는 파트너를 두어가지고, 파트너 같이 연습하라고 그랬죠? 짝을 두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제가 그 연습하는 걸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A를 하고 여러분이 B, 롤플레이죠? 여러분이 A,
내가 A 역할을 하고 여러분 B 역할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파트너로 할 때는 나 대신에 여러분 파트너가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A 역할을 하겠습니다. How many ants do you have? 'I have only one ant. You have five ants.' 'Many great ants입니다. You have so many ants. I don't have any great ants.' 'Does your uncle have any keys?' 'I guess you have lots of cousins too.'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I have two ants on my mom's side and three on my dad's side. How many do you have? Are you counting great ants? I also have many great ants. I have a lot of ants, but I only have one uncle, Uncle Bob. Yes, he has six kids. Lots of cousins too 하셨죠? 네, 이런 식으로 파트너하고 짝을 지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이 화면을 띄워놓고 전면은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면 이 화면을 띄워놓고 보아가면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 몇 번씩 하다 보면 이제 안 봐도 할 수 있죠? 이 화면을 보지 말고 그냥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걸 기억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디널 넘버 서수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How was the race? 경주가 어땠어? 뭐 경주원 모양이죠. 달리기 경주를 한 것 같습니다. How was the race? 경주가 어땠어? Great. 아주 좋았어. 훌륭했어. I came in the third place. 내가 세 번째로 들어왔어. I came in third place.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세 번째, 3등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 congratulations. 아, 축하해. 에? Who came in the second place? 누가 2등으로 들어왔어? 누가 2등으로 들어왔어? My sister came in second place. 내 여동생이, 또는 내 누이가 2등으로 들어왔어. 아, really?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Really? That's fantastic. 아주 뭐, fantastic은 놀랄만하다. 아주 근사하다. 뭐 그런 거죠. 야, 근사하네. 놀랄만하네. 야, 놀랍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놀랍네. 여자가 2등을 하다니. Can you guess who came in the first? Can you guess? 네가 짐작할 수 있겠니? Who came in the first? 누가 첫 번째로 하니? 누가 1등인지 알겠어? 누가 1등인지 짐작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하는 겁니다. Did your brother come in first? 그럼 네 동생, brother는 이제 형제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네 brother가 1등으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No. He came in 19th. 걔는 19등으로 들어왔어. 깜짝 놀랄 일이죠. 여자동생은 2등을 오고 얘는 19등, 남자는 10등을 했으니까요. My best friend came in first. 내 best friend, 절친이라고 그래. 내 절친이 1등으로 들어왔어. Wow,
와우는 우리도 이제 뭐 일상적으로 많이 쓰죠. 와, 와우, 엄마나 뭐 그런 거니까 와우. What an exciting race. Exciting은 이제 뭐 흥분되는 경주 같으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주. 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주는 야, 굉장한 경주였네. 뭐 이렇게 대화가 마감이 됩니다. 자, 아무노선 따라 읽어본 다음에 역할놀이를 하겠습니다. How was the race? How was the race? Great! I came in third place. Great! I came in third place. Congratulations! Who came in the second place? Congratulations. Who came in the second place? My sister came in second place. My sister came in second place. Really? That's fantastic. Really? That's fantastic. Can you guess who came in the first? Can you guess who came in the first? Did your brother come in first? Did your brother come in first? No, he came in 19th. My best friend came in first. No, he came in 19th. My best friend came in first. Wow, what an exciting race. Wow, what an exciting race. 자, 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A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를 내보십시오. How was the race? Congratulations. Who came in the second place? Really? That's fantastic. Did your brother come in first? Wow, what an exciting race. 그렇죠? 자,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Great, I came in the third place. My sister came in second in second place. Can you guess who came in the first? No, he came in 19th. My best friend came in first. What an exciting race 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파트너하고 같이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미널 넘버에 관련된 건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I need some player information for our file. I need some player 선수의 정보죠. For file 이제 파일을 정리를 선수 그 인적사항을 쫙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파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선수의 그 정보가 필요하다. What number is on your hockey jersey?
학기 열때 입는 옷 있죠? 옷에 그 등 번호가 있죠? 그등 번호가 몇 번이야? 선수 등 번호라고 그러죠? 학기 저지 등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17, number 17이라고 그랬습니다. 17번이야. Okay. And what's your zip code? 우편번호는 몇 번이야? 예, 우편번호 옆에는 이제 글자로 예를 들어서 시애틀 같으면 W 앞에 워싱턴의 시애틀이니까요. WA 뭐92100뭐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건 어떤 이미 알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그 앞에 주는 지금 빠진 겁니다. 이 앞에 주가 예를 들어서 와이오밍이니 캘리포니아니 텍사스니 그 주를 나타내는 그런 영어 철자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 이런 집 코드가 미국은 있습니다. Thanks. Do you know driver's license number? 운전면허 번호는 알고 있어? 운전면허 번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운전면허 번호를 갖다가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상당히 길고 해서 그런 건 외우지는 않죠, 되게?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Let me check. 그리고 면허증을 꺼내서 이제 읽는 거죠. It's V34098054 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Do you need my social security number? 내 사회안전보장. 한국 같으면 주민등록번호죠? 번호도 필요해? 그랬더니 No, I don't. No. 필요 없어. But I do need. 나는 꼭 필요해. I need를 갖다 꼭 필요할 때는 I do need라고 한다. 꼭 필요해. Your telephone number. 네 전화번호가 꼭 필요해. 그러니까 I'll give you my cell number. Cell number는 휴대폰 번호요. 대개 번호, 전화, telephone number를 달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휴대번호, cell number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home number. 하나는 work number, 직장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가정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개인 전화번호.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자기 개인 전화번호 뭐 010, 뭐011 이렇게 0 이렇게 시작하죠. 미국은 이렇게 세 단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34 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휴대폰이 344뭐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번호를 줍니다. Thank you. Your file is up to date. Up-to-date는 최신 자료로 갱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Up-to-date, 최신 자료로 갱신하다.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이런 숫자들이 바뀐 게 있으면은 최신 걸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 갱신이 된 것을 갖다가 up-to-date라고 합니다. Your file is up-to-date. 이 파일이 이제 갱신이 됐어. 이렇게. 자, 한번 따라오시고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 need some player information for our file. I need some player information for our files. What numbers is on your hockey jersey? What numbers is on your hockey jersey? Number 17. Okay, and what's your zip code? Nine two one oh one. Thanks. Do you know driver license number? Do you know driver's license number? 어, let me check. It's V34098084. Do you need my social security number too? No, but I do need your telephone number. I will give you my cell number.
is 619-789-8901. Thank you. Your file is up to date. Thank you. Your file is up to date. So, partner, let's say role play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A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B를 하십시오. 자, I need some player information for our files. What number is on your hockey jersey? Okay, and what's your zip code? Thanks. Do you know driver's license number? No, but I do need your telephone number. Thank you. Your file is up to date. 자, 이제 여러분이 A를 해보십시오.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A. Number 17. Let me check. It's V3409804. Do you know my social security number too? I'll give you my cell number. It's 619-789-8901.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롤플레이를 해가면서 파트너하고 이 다이아로그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 분수나 소수를 쓴다고 그랬죠. 분수를 영어로 fraction이라고 합니다. fraction, 분수. 그 다음에 소수를 decimal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소수점이라고 그러죠. decimal point, 소수점, decimal point. 자, 2분의 1, 2분의 1은 소수로는 0.5죠. 0.5고 이것이 이제 반입니다. half, 반. 한국 반이라는 반이란 말 있죠. a half, a half. 또는 one half. 이걸 전부 다 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0.3333. 안 끊어지죠? 계속. 3분의 1, 0.333. 그냥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a third, one third 그럽니다. 2분의 1보다 작은 것은 이렇게 위에 분자를 읽고, 그 다음에 분모를, 분수는 분자를 읽고 분모를 읽습니다. 이건 분자니 원이죠? 이건 분모는 분모는 3이죠? 3죠? 그런데 분자를 읽을 때는 카디날로는 있고요. 기수. 1, 2, 3로 있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읽을 때는 오디날. 서수로 읽습니다. 서수로. 그러니까, 1/3. 그런데 이게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단수로 쓰는데, 2분의 1보다 클 때는 분모를 복수로 읽습니다. 복수로. 예를 들어서, 3분의 2 하면은 이걸 2죠. 왜? 분자 먼저 읽어야 되니까 2. 그 다음에 하이픈하고 이걸 뭘로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서수로 읽으라고 그랬죠? 오디날로. 오디날로 읽으면 뭡니까 이게? 3rd이죠? 3rd. 그게 복수가 돼야 되니까 3rd. 2/3. 2/3. 이렇게. 그 다음에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1/4. 4분의 1은 quarter라는 얘기예요. 단어가 있습니다. 4분의 1.
반절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two quarters가 되겠죠. two quarters. 그 다음에 4분의 3은 three quarters. three quarters. 1과 4분의 3은 one and three quarters. 1.75. 그 다음에 5분의 1은 one fifths. one. 앞에 분자를 cardinal에 있고 one. 분모를 ordinal이라고 했죠. fifths. one fifth. 이제 이건 복수가 아닌 것은 왜 그러냐면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숫자를 좀 실제 쓰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Her score, 그 여자의 점수는, 그의 점수는 87.4점이야. Her score was 87.4라고 합니다. 포인트, 이걸 포인트라고 읽습니다. 87.4, 87.4야. 또는 87.4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87.4야. 그 점수는 87.7.4야. It cost 455, 4.5달러를 그냥 읽을 때는 그냥 455라고 합니다. 455. It cost 455. 이걸 다 풀어서 읽을 때는 It cost $4.55. 이게 정식으로 쭉 하니 다 풀어서 읽는 것이죠. 친절하게. It cost $4.55. 그러나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It cost 4.54. 그냥 간단히 how much is it? 하면 4.54. It cost도 필요 없고 it도 필요 없고 4.54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e ate half of the cake. 그녀는 ate half of the cake. 케이크의 절반을 먹었다. 케이크 작은 모양이죠. 어떤 사람 큰 케이크도 절반을 먹지만은 she ate half of the cake. 케이크를 절반이나 먹었다. I went around the block 1.5 times. 그 블록을 이렇게 어떤 길이 있을 때 한 교차로에 다음 교차로를 간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을 얼마? 1.5 times. 그래 한 번 가고 한 반절쯤 온 것이죠. One and half. I went around the block 1.5 times.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에서 1보다 작은 숫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수나 소수에 있는 것이 1보다 작은 숫자고 그 앞에다 이제 많은 큰 숫자를 보태 갖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과 4분의 3 같죠. 그건 1보다 작은 숫자는 아니죠. 4분의 3만 작은 숫자죠. 그 다음에 숫자를 쓸 경우에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숫자를 쓸 때 writing guideline 있는데 이렇게 써라 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지금 몇 개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첫 번째 spell out numbers 1 to 10. 어떤 숫자가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는 spell out 그냥 글자로 풀었으라는 얘기입니다. 1은 O-N-E, 2는 T-W-O 같이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 말고 이렇게 영어 글자로 10까지는 예를 들어서 I need $5 하면 I need $5 이렇게 하지 말고 I need $5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해라. 그 다음에 use numerical figure for number 11 up. 11 이상을 쓸 때, 10까지는 이렇게 글자로 쓰고, 11 이상으로 쓸 때는 숫자를 써라. I need $11, I need $14, I need $376.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숫자를 써라. 하는 얘기고요. 다음, use comma in number of 10. 1000 이상 숫자는 comma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comma, 처음 comma 앞에 있는 게 100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컴마 앞에 있는 것이 100만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컴마 앞에 있는 것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컴마 앞에 있는 것이 조입니다. 조. 천, 백만, 10억, 조. 그런데 이건 서양에서 세 자리씩 끊어 쓰고요. 동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네 자리씩 끊어 씁니다. 네 자리씩. 왜냐하면 한국은 1, 2, 3, 4한 다음에 변하는 게 만, 9,900하고 만이 변하죠.
만짜리가 이제 네 자리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억이 여덟 자리 단위고요. 그 다음에 억 다음에 조 있죠? 조가 열두 자리 단위고요. 그러니까 트릴리언이라고 하는 그 수가 있었죠. 영어로는 트릴리언. 이 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이 12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는 뭘로? 컴마로 나눠줘야 읽기가 쉽죠. 이렇게 보면 아 이건 100만짜리구나 하니까 1 million 그렇죠? 1 million 이것은 102,000 100이 1000 그렇게 읽습니다. 이건 1 million 이건 100이 1000 그 다음에 39 이렇게 읽으니까 읽을 때 다시요. 이건 나눠서 읽습니다. 1 million and 이건 102,000 이거 102 곱하기 1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39 이런 식으로 컴마가 있으면 읽기가 좋으니까 컴마로 나눠서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spell out a number if it's the first word in a sentence. 문장에 제일 처음에 오는 것은 숫자로 쓰지 말고 글자로 풀어 써라. 그래서 12 keys 하면 여기다 12 keys라고 쓰지 말고 12 keys라고 써라 이 말이죠. Came to the party. 파티에 12명의 애들이 왔다. 또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숫자를 쓰고 싶으면은 There were 20 keys. 이렇게 문장 중간으로 옮기라 이 말이죠. There were 20 keys at the party. 파티에 애들이 12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바꿔 쓰거나 처음에 올 때는 뭘로? 이렇게 글자로 풀어 써라. 그 다음에 hyphenate number that act as adjective. 자, 형용사형으로 쓰이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year-old, 10살 된 아이. 그러니까 child를 10살 된 이게 지금 수식어죠? 이렇게 명사를 수식어는 게 뭡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10-year-old A는 이게 한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year-old child 이렇게 형용사 명사가 되니까 그때 이때 10-years-old라고만 됩니다. 10-year-old 10살 먹은 아이 이렇게요. My 10-year-old child is deft. 귀머거리야 불행하게도 My child is 10-years-old. 이제 이것은 My child is 10-years-old. 여기 하이픈이 없죠? 하이픈이 없으니까 그냥 10살 먹은. 이건 하이픈이 없을 때는 10 years. 한 살이 아니니까 10 years 이렇게 복수로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수로 써야 되고 10-year-old. 이건 형용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건 좀 생소하고 어떤 건 여러분이 이미 해왔던 것이죠. 아마 이런 규칙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들어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씩 잘 점검을 하고 아 이런 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면은 그 숫자를 쓸 때, 그러니까 writing 할 때입니다. writing 할 때 왜냐면 그냥 말로 할 때는 11이라고 쓰건 11이라고 쓰건 똑같죠? 11, 11 아라비아로 숫자로 쓰건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건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뭘로? 이렇게 글자로 쓸 때는 11이라고 쓸 건가? 11 이렇게 쓸 것인가 하는 게 다른 거니까요. 그 어떻게 쓰는 것인가 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규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칙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If spelling out large number, hyphenate compound numbers 만약에 숫자가 길으면은 하이픈을 쓰라고 그랬죠? 하이픈. 얘는 어떤 거였습니까? 22, 22 할 때 하이픈을 썼죠? 그 다음에 100 다음에는 and로 썼죠? 100 and. 어떤 때는 하이픈을 쓰고요. 이렇게 단어가 길으면 하이픈을 써라. My son is 2. 내 아들은 2살이고 And my daughter is 22. 내 딸은 22살이야. 이렇게 2는 뭐 간단한 단어니까 하이픈이 필요 없죠? 22는 좀 긴 단어니까 22를 이렇게 하이픈을 써서 한 단어로 만들어라. Number 7. Spell fractions with hyphen. 분수를 쓸 때는 하이픈을 써라. 분수를 쓸 때. 아까 몇 번 연습했죠? Over 1/2.
2분의 1이 넘는 숫자는 복수로 오고 2분의 1이 안 되는 것은 분모를 읽을 때 단수로 읽으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분자를 읽을 때는 카디날로 읽고 분모는 오디날로 읽으라고 그랬죠? 분자는 1, 2, 3, 4, 어는 그런 기수로 읽고 분모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소수로 읽으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으면은 3분의 2 같으면은 about two thirds 복수죠. two thirds of the students 복수 students vote죠. 약 3분의 2 학생이 투표를 했다. I hate three quarters of apple. three quarter니까 이건 three quarters죠. three quarters. 왜냐면 three quarters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복수고. 그런데 of an apple, apples라고 하고 apple라고 한 것은 한 사과의 4분의 3을 먹었다는 그 입장입니다. 사과가 여러 개 있는 4분의 3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사과 하나가 있는 것에 그것의 4분의 3. part of one thing. one thing. 한 개의 얼마를 먹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를 단수로 쓰고 앞에는 물론 이제 2분의 1보다 크니까 복수로 쓰고요. three quarters. 그 다음에 for money, 돈, 숫자 쓸 때 돈 많이 쓰죠? Use numerical figure with a dollar sign. 숫자로 써라. 달러 표시로 하고, 위에 달러 표시가 있죠, 여기에? 달러 표시가 있습니다. 이 달러 표시로 하고 숫자를 써라. 그리고 점을 찍고, 점 찍고 뒤에는 센트를 쓰고, 앞에는 달러를 쓰죠. 그런데, 뭘 때? single word, 한 단어가 쓰일 때, 1, 2, 3, 4, 18, 17, 이런 거 쓸 때는, 아까 rule 1, 2에서는 뭐 했습니까? 1에서 10까지는 뭘로 쓰고, 글자로 풀어 쓰고, 11부터는 뭘로 쓰고, 숫자를 쓰라고 그랬죠?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toy cost 1.45. $1.45. 이거 45. 예. 45. 센트죠. 그래서 달러 사인을 하고 1, 4, 5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 need $5. I need $5. 이게 I need 5달러 이렇게 쓰지 말고 10까지니까 I need $5라고 그러고 Can I borrow $20?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것도 $20는 10보다 크니까 20 숫자로 썼죠. 이걸 이제 달러 사인을 써서 달러하고 20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앞에 나온 이런, writing guidelines는 잘 읽어보시고, 이건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예들을 갖다 쭉 들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완전히 이렇게 친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한 그런, 규칙들을 갖다가 한번, 실전 문제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에 숫자에 관련된 것들이 좀 틀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33 Chilean miners got out alive. 그때 칠레 광산에서 무너져가지고 33명이 갇혔다가 구해졌죠. 그러니까 칠레 그 광부 33명이 빠져나와서 생명을 건졌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숫자가 33인데 33 뭐가 잘못했을까요? 생각나십니까? 자, 숫자가 문 처음에 올 때는 문장에 처음에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글자로 플러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33을 치지 말고 뭐라고 해요? 33라고 써야 됩니다. 33 Chilean miners got out alive. 그렇죠? 33. 문장에 처음 올 때는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말아라. 글자로 풀어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I ate two-thirds of my lunch. 나는 내 점심에 3분의 2를 먹었다. 3분의 2는 2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2는 cardinal로 있고 3은 third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third라고 만들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third 복수가 된다고 그랬죠. 복수.
2분의 1보다 큰 건 복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I ate 2/3 of my lunch. 내 점심을 지금 3분의 1을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y dog is 3 years old.